제2장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창세기의 족보 1. 하나님의 구속 경륜. 성경은 창조기사의 기술로 시작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사가 아니라 창조라는 큰 역사적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말에서 구속은 해방과 같은 뜻으로 죄의 속박에서 그 값을 주고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사망의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구속을 이루신 분은 천상천하의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우리의 구속함이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전 인류의 죄를 몽땅 전가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말합니다.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구속사를 정의하자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을 위해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전과 주우를 나누는 세계적 원년의 주인이요 구약의 최종 완성이고 신약의 근거이며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근원이자 그 발달과 변화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속 역사와 분리된 별개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와 함께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지평 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여 볼 때 비로소 세계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진상을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토록 거대한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또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섬세한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자세히 상고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 구원 계획을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에서 어느 지점쯤에 서 있는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경륜으로서의 구속사. 아담이 타락한 이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완성하신 전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흐르고 있는 구속사입니다. 1.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경륜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자로는 날경, 낚싯줄 륜으로 이를 조직하여 경영함이라는 뜻입니다. 경륜이란 말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 세 번 쓰였습니다. 그 뜻은 청지기, 직분, 경륜, 심오한 뜻으로 번역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볼 때 경륜은 청지기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듯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지상의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를 다스리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을 가장 적절히 조절하며 분배하고 배열하며 계획하고 지배하며 관리하시는 일체의 과정을 뜻합니다. 그것은 오직 죄악된 인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며 그 경륜을 실현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작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전 우주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관리와 경영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땅에서 성취되고 펼쳐진 그 모든 역사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있습니다. 2. 하나님의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 함은 영원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예정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미리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신 것은 창세 영원전부터 작정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 경륜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스라엘의 선민 개념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실현된 것을 깨닫고 놀라워하면서 그것을 가리켜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때가 찬 경륜과 비밀의 경륜이라는 구속사의 설계대로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모두 성취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전개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2. 구속사의 내용과 범위. 1. 구속사의 내용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의 내용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무서운 심판이나 진노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 은혜와 자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타락한 인류 구원의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죄악의 관영으로 인류가 심판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언제나 생각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고 최후의 그루터기를 남기신 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용솟음치게 하셨고 인간의 죄가 커지고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2. 구속의 범위는 인간의 전인적 구속과 전 우주의 회복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전 인류에게 미쳤고 또 사람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단순히 인간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우주를 다 포괄하며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포함하는 전인 구속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타락으로 인한 우주적인 3대 탄식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가 피조물에게도 확산되었기에 모든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에서 회복될 영광스러운 구속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피조물도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창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의 탄식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육신은 병들고 죽어야 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에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이 타락에서 하루빨리 실제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날, 이 우주적인 3대 탄식도 다 그치고 전 우주가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3. 구속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 구속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약속 이후 하나님은 친히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옷을 짓기 위해 짐승의 가죽이 사용된 것은 인간을 위해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간 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감싸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인간의 죄와 고통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죄인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하고 그리할 때 모든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울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손수 입혀주신 것은 범죄한 후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으므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의 최초 선포라면 창세기 3장 21절은 속죄의 최초 선포라 할 것입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속하실 놀라운 섭리를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장은 인류 타락의 시작이요 동시에 타락한 인류의 살 길을 열어준 복음의 시작이요 속죄 복음의 근원지인 것입니다. 3. 구속사의 최고 보물이 그리스도. 구속사의 정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정점은 문자적으로 맨 꼭대기, 최고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공개되고 거기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1. 성경은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은 모든 사건과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메시아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심은 오직 메시아와 그분을 통해 성취하시는 구속사, 거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그 구원의 끝을 마무리하실 건가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약속된 메시아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로 좀 더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으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심으로 마침내 성취된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나거나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고 하셨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어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재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작정된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구속을 단번에 이루셨고 그 속죄 효력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 2000년 전에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 공효는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구속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음을 인하여 계속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속죄를 위하여 날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해야 했고 그 제물의 피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맹세 언약으로 세우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동시에 영원한 제물로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분입니다. 단번에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파팍스인데 한 번으로 영원히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은 임시 변통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4. 재림을 통해 구속사역은 완성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만세전에 예정된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후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룩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구원받기로 예정된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초림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은 재림을 통해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세상을 타락시킨 사단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짐을 당하고 마침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영광스럽게 최종 완성을 이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의 구속사와 족보. 1. 족보의 구속사적 의미. 구속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된 인간의 구원과 우주만물의 회복을 이루는 전체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가장 큰 흐름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구원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핵심적인 흐름과 주제들이 족보에 기록된 각 인물들을 통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향수한 연대에는 매우 간결하게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의 큰 흐름을 여러 단위의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서 그의 10대 손 노아까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 자손의 족보는 셈에서 그의 10대 손 아브라함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해 줌으로써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경우 약 4천년에서 6천년 전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인물의 출생, 그 자녀의 출산, 그리고 그가 향수한 횟수까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완전한 연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족보는 실지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세대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 이후에 룻기의 족보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출생에서 다윗의 출생까지 약 840년에 해당하는 인물을 단 10명으로 압축한 짧은 족보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이며 아담부터 암흑기 이전까지 약 36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해당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구속사적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함으로써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과 룻기의 족보 그리고 역대기의 족보를 거쳐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보를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적 경륜이 더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 족보에 나타난 이름, 출생과 사망, 각 인물에 대한 설명 등은 그 시대의 상황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증거하는 계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족보는 구속사의 핵심이요 족보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확실하게 찾아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의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무수한 보화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를 인물의 무의미한 반복적인 열거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족보 속에서 세밀하게 구속사의 광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 족보의 형식과 흐름.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섭리하신 구속 역사 속에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며 그 가운데 가장 간결하게 압축된 기록이 족보입니다. 이러한 족보는 여러 가지 형식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족보의 형식. 족보는 그 형식에 따라 첫째, 상향식과 하향식 족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대표적인 상향식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서 47절은 헤만에서 시작하여 레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하향식 족보는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서는 마지막 10대 손인 노아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 역시 10대째 인물인 아브람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둘째,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족보는 직계 자손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 계열의 족보나 창세기 5장에 셋 계열의 족보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수평적 족보는 한 인물의 여러 아들들의 족보를 한꺼번에 다 기록하는 족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 나홀의 족보, 그두라의 가계, 이스마엘의 자손, 에서의 자손 등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족보의 두 가지 흐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구속사를 단절시키려는 사단의 집요한 공세 또한 한 세대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는 헤롯의 음모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역사는 구속사 전반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구속사를 단절시키려 했던 가인 계열의 족보이며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아들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와 그 뜻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족보는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신앙적인 자손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나아가 룻기 4장의 보아스 족보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서 다윗왕까지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42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구속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에 악한 인물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족보에 대해서도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 외에 함의 자손의 족보, 이스마엘 자손의 족보, 에서 자손의 족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는 한 조상으로부터 마지막 후손까지 빠짐없이 수직적으로 기록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적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구속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을 화려하게 건설하였으나 결국에는 멸망을 받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 창세기의 족보.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책, 계보 이야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을 시작하는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근원을 밝히면서 경건한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의 배후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부터 요셉의 죽음까지 약 2300여년의 거대하고 방대한 역사를 50장 분량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짧은 50장에 세밀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창세기는 약 2300여년이라는 길고 긴 세대의 구속 섭리를 족보 형식으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시기까지 그 약속을 1.1획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 창세기의 분류. 창세기는 크게 1부와 2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신학적으로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와 타락, 가인과 아벨, 대홍수, 바벨탑 사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은 약 2023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바벨탑 사건으로 그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끝부분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침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역사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제2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제1부는 창조기사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놓았고 제2부는 4명의 족장 개인의 삶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부의 전체 연대는 약 280여 년에 불과합니다. 내용의 분량은 제1부보다 5배가량 많지만 역사가 진행된 기간은 제1부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 제1부는 족보를 통하여 많은 세대를 더욱 압축하여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족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하늘과 땅의 족보. 창세기 2장 4절 말씀.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2. 아담의 가족 족보. 창세기 5장 1절 말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3. 노아의 가족 족보.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4.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 창세기 10장 1절 말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5. 셈의 족보. 창세기 11장 10절 말씀.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6. 데라의 족보. 창세기 11장 27절 말씀.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7. 이스마엘의 족보. 창세기 25장 1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8. 이삭의 족보.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9. 에서의 족보. 창세기 36장 1절 말씀.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10. 야곱의 족보.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와 같이 창세기의 족보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족보는 창세기의 제1부에 해당되고 6번부터 10번까지의 족보는 창세기의 제2부에 해당됩니다. 각각의 족보에서 서두를 여는 톨도트라는 단어는 족보를 소개하는 경우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 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창세기의 족보는 창조와 타락,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노아는 아담 타락 이후 홍수 심판에 처해진 인류를 회복시켜줄 구원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족보에서 아브라함 또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구원에 도전하는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신 심판 가운데서 선택하신 구원의 중심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 창세기의 족보는 구원 역사를 담당할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10개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앞뒤 5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 속에는 구속사의 시작과 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고사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한 인물의 가계도가 아니라 구속사의 뼈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세페르 톨도트.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는 모두 히브리어 톨도트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대략, 계보, 사적, 후예, 약전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톨도트 중 특히
창세기 5장 1절의 톨도트 앞에는 히브리어에서 책을 뜻하는 세페르라는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세페르 톨도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말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위의 말씀에서 계보는 한자로 이을계 적을 보입니다. 그 뜻은 조상 때부터의 혈통이나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 사람의 혈연 관계나 학문, 사상 등의 계통 순서를 나타낸 기록입니다. 계보는 히브리어로 세페르 톨도트입니다. 여기서 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세페르는 글, 편지, 두루마리, 책 등의 뜻을 가집니다. 다른 족보는 대부분 그냥 톨도트이지만 창세기 5장 1절의 족보는 세페르 톨도트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니라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기록물이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일종의 법적인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계약 문서 책과 같다는 것입니다. 첫사람의 족보에서 언급된 세페르 톨도트라는 말은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5장 1절 말씀 계보 세페르 톨도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세계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그냥 톨도트 족보가 아니라 세페르 톨도트 족보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게네세오스 족보가 아니라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족보책입니다.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의 족보를 기록할 때 공통적으로 책, 히브리어로 세페르, 헬라어로 비블로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역시 하나의 책을 이룰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완성된 책과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족보에는 가장 필요한 것만이 압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각 세대 속에서 저마다 거친 세상과 싸우며 담당했던 위대한 사역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족보로서 그 방대한 내용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다면 족보에 있는 각 세대를 대표한 인물들이 외치고 있는 공통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들은 그토록 외로운 싸움을 계속한 것입니까?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셈의 경건한 후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뼈아픈 눈물과 한숨, 외로움 속에서도 저마다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보는 상고하면 할수록 인류 구원을 위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은혜의 심연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약속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경건한 자손들이 담당했던 선한 싸움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인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4. 창세기 족보 연구의 방향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는 모두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 번씩 반복된 족보도 있고 단순하게 이야기식으로 끝낸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5장의 셋의 족보나 11장의 셈의 족보와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족보의 형식을 따라 자손의 이름과 나이까지 상세히 기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창세기 4장의 가인 계열의 족보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셋과 셈의 족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 각 인물의 이름 뜻. 이름은 하나의 구별 짓는 기호이자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고 그 존재의 속성과 인격까지 내포합니다. 또한 평생 따라다닐 뿐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까지 남겨지는 것이므로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며 그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뀜으로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100%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을 그 이름을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부모의 소망과 기대가 그 시대상과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폭넓게 그 인물과 시대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경건한 후손, 기도의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분명 자녀들의 이름을 가볍게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깊이 헤아려 자식들의 이름에 담아 지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 많은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부모의 이름을 빛내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는 대대로 기념하여 가문의 자랑을 삼습니다.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에 특별히 기록된 자들은 그 이름이 아직도 흐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는 그 인물들의 시대상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계보 가운데 특별히 셋 계열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의 뜻과 어원을 구속사적 입장에서 깊이 살펴보는 일은 아주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출생과 수명. 이는 족보 속의 인물들이 언제 태어나서 얼마만큼 일하다가 언제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보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나이는 그 사람이 살던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출생하게 된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수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긴밀한 관계. 출생과 수명을 살펴본 후에 그들이 살다 간 횟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망라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각 족장들이 언제까지 살았는지를 계산함으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들의 연관성을 살필 것이며 동시대에 과연 어떤 족장들이 같이 살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전달이 되었는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1시조인 아담이나 제2시조인 노아가 각각 그 직계 후손들과 얼마 동안 같은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 속에 깃들인 구속사적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인물의 출생과 수명을 통해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긴밀한 관계를 세밀하게 통찰하게 되면 그 속에 기록된 모든 연대 역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4. 장차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한 점진적 계시. 성경에서는 구속사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형식과 족보에 기록된 그 이름 속에는 다음 세대에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세에 대한 시야를 더욱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에녹과 무두셀라를 통해 노아와 연결되고 있으며 노아는 셈과 에벨을 통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속 역사의 분수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5. 중요한 인물에 대해 덧붙여져 있는 설명. 족보 속에는 일정한 형식을 깨뜨리고 특별하게 덧붙여진 설명들이 눈에 띕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면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족보 안에서도 다음 인물들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 가인 라멕. 창세기 5장 셋의 족보, 아담, 에녹, 라멕, 노아. 창세기 10장에서 11장 셈의 족보, 셈, 에벨, 벨렉, 아브람. 따라서 족보에 나열되어 있는 인물 가운데 위 목록에 있는 인물들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6.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앞뒤 시대적 위치.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시점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는 새로운 구속사적 전환점, 분기점을 맞이할 때마다 정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족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나중에 기록하면서 그 인물을 기점으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족보의 시작과 마지막에 기록된 인물은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 창조의 대략에서 처음 언급되는 아담, 10대 마지막 인물 노아, 노아 후 마지막 인물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 야곱의 약점 가운데 요셉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족보는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구속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앞으로 족보를 살펴볼 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긴밀한 상관성을 찾아 주목해 나갈 것입니다. 족보에는 구원 역사의 큰 물줄기를 붙잡고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살아 꿈틀대고 있으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창세기의 족보를 공부해 나갈 때 모세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고 하신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4. 창세기 족보의 연대. 1. 성경 무오적 관점. 오늘날 일부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정황무한 계시의 책입니다.
정황무화다는 범위는 성경 전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 역시 정황무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의 생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연대들까지 오류 없이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 가운데는 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왕이 빠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생략되어 있고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도 생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족보가 연대 측정이나 완전한 역사적 기록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기록 목적상 불필요한 이름들을 생략하고 각 시대에 중요한 인물들로만 14대씩 구성하여 총 42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완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모든 기록이 연대기적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며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중간에 생략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연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족장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세 계열의 족보는 연대기적으로 단절이 없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족보를 연구한 모리스는 아담부터 10대인 노아까지 10대 족장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성경에 나온 기록을 근거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록 가운데 어떤 시간의 공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기록은 완전히 합리적이고도 사실 그대로이며 약속된 계보를 제시하는데 필요한 연대적인 골격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프리만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가 중간에 공백이나 끊긴 곳이 없이 지속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저널 오브 크리에이션에서 여러 현대신학자들은 창세기 5장과 11장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과 숫자가 빠짐없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는 몇몇 이름이 생략된 족보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족보들이 다 생략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만은 그 법칙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퀼링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에스라 7장과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연속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성경에는 이들과는 다른 여러 유형의 족보들도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기 5장과 11장 두 족보에 장자가 태어날 때 아버지 나이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두 족보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연대기이며 두 족보에는 생략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와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가 명시된 것은 정확한 연대기를 작성케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타난 연대기적 기록들이 정확 무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근거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20대에 걸친 족장들의 출생 시점과 자녀들을 출산한 나이,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향수한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연대에 대한 기록은 다른 족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두드러진 특징이며 동시에 이들 기록의 신뢰성을 갖게 해줍니다. 20대 족장들의 기록은 실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확실한 연대를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20대 족장들의 순서는 성경의 다른 족보들의 순서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족보의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역대상 1장 2절,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역대상 1장 3절, 에녹, 무두셀라. 역대상 1장 4절,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역대상 1장 24절, 셈, 아르박삿, 셀라. 역대상 1장 25절, 에벨, 벨렉, 루. 역대상 1장 26절, 스룹, 나홀, 데라. 역대상 1장 27절, 아브람, 곧 아브라함. 또한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도 일치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을 볼 때 한 사람이 차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박삭과 살라 사이에 창세기 11장의 족보에는 없는 가이난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난은 연대 계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대 계산에 공백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히브리어 본문에 의거하여 연대 계산을 하는 것이 왜곡 가능성이 높은 여타의 역사적인 자료나 추정에 의거하여 연대 계산을 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정확한 것입니다. 셋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는 서로 별개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의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과 비교할 때 빠진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족보를 역사적 혈통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에 구속사의 실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사의 절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부각시켜주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14대씩 3기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의 족보를 역사적으로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볼 때 마태복음 족보는 역사적인 출생과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기보다는 믿음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적 의도로 기록된 마태복음의 족보를 근거로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에 역사성과 정확성을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를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연대를 따져볼 때 다시 한번 성경의 무오성과 그 심오한 영적 세계의 깊이와 향기에 심취하게 될 것입니다. 3. 연대 계산의 기준점. 성경에 수많은 족보가 나오지만 성경 인물들의 출생이나 사망에 관한 연대가 매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된 연도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따져가다 보면 하나의 모범적인 연대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대표 작성을 위한 성경적인 기준점이 출애굽 연도입니다. 1.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입니다. 출애굽 연도는 그 이전의 족장들의 생애를 연도별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연도를 계산하는 시초는 열왕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정확히 그 날짜까지 2월 1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전 970년이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왕이 된 지 4년으로 주전 966년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480년을 계산하면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 연도를 주전 13세기로 보는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주전 1446년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여겨집니다. 2.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때가 주전 1446년이라면 애굽에 들어간 때는 주전 1876년입니다. 3. 아브라함이 탄생하여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29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탄생하여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는 290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출애굽했던 주전 1446년과 애굽에 있었던 기간 430년과 아브라함이 태어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의 290년을 합산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가 됩니다. 이는 주전 2166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추해 가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이나 인물의 출생 연도도 얼마든지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20대에 걸친 족장들의 연대표를 정리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인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대를 계산하면 아담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20대 족장들이 살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5장과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중심으로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